자, 시작! 아, 오랜만에 마운틴 블레이드, 마운틴 블레이드 워밴드 할까 합니다. 이번에는 풍운 삼국지라는 모드를 할 거고요. 추천받은 모드 중에서 저기 이제 삼국지를 해달라, 삼국지 모드를 해달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삼국지 모드가 좀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드 중에서 가장 이제 퀄이 좋은, 좋다고 써있는 풍운 삼국지를 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새로운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작권 음원 테스트도 그렇고 약간 이제 중국 가요가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해봤어요. 미리 이제 선으로 해봤고 오늘 아침에도 조금 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하기 전에. 아, 이제 이게 약간 이제 대사가 출력이 안 돼 있거나 동료들을 모을 때 대사가 이제 다르게 나오는 등의 차이가 있는데 뭐 크게 진행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빨리 해보도록 하죠. 성별을 정해주세요. 남성으로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하는 게 있네요. 의적이었다. 소작인이었다. 사냥꾼이었다. 군사였다. 소상인이었다. 장군이었다. 이번 모드는 약간 이제 무쌍이 가능한 모드인 걸로 알아요. 113 할까요? 이게 뭔가요? 일단은 이번에는 완전 군대로 가죠. 저번에 이제 라다 모드가 카리스마 캐였는데 이번에도 카리스마 캐로 갈게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역시. 대군을 통솔하는 장군이라는 게 꿈이고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미녀 누구인가? 저는 이제 삼국지 같은 거는 잘 모릅니다. 혹시 잘 모르고 옛날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2 때나 잠깐 해봤거든요. 그때를 떠올려보면은 대교랑 소교는 부채 들고 싸우는 애기들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손사냥은 이제 도너츠 두 개 들고 싸우는 녀석, 얘는 이제 만두 달린 막대기 두 개 들고 싸우는 녀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채연비랑 추궁은 기억이 안 나네. 이름만이 얼핏 기억나는데 이상한 이제 여자 중에 그 이상한 손톱으로 싸우는 여자랑 피디 같은 걸로 싸우는 여자 있었던 것 같은데 걔네들인가? 아, 일단은 만만한 초선으로 하겠습니다. 초선으로 하죠. 아, 113번으로 하면 평균 이상이 나와요? 아, 그래요? 아, 대교를 좋아한다 그러면 평균 이상으로 나와요? 아, 그렇군요. 순사냥이나 초선이냐? 초선이 내가 알기로 되게 미인인 걸로 알거든요? 초선으로 하겠습니다. 아, 시를 읽어보세요.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구나. 시운이 불리하니 추가 나아지지 않는구나. 두 번째 건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첫 번째 거로 하자. 너무 누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아, 뭐야. 아, 깃발 주네? 깃발이 약간 다르고 비슷하네다. 자, 깃발은 저는 이제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골라보도록 하죠. 파란색 있나? 아까 나갔는데. 아, 문양은 좀 심플한 게 좋은데. 아, 기억 안 나, 나중에 보다가. 이게 내 문양이야? 싶기도 하고. 아, 모델 배경이 이제 동양 쪽이기 때문에 장비 갑주 쪽에서 이제 내 깃발 모양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네요. 깔끔한 게 좋아 나는. 깔끔한 걸로 가죠. 점 하나만 찍혔으면 좋았을 텐데. 복잡하다. 아, 그래요? 모든 모드에서 거의 113을 하면 잘 나와요? 아, 그렇군요. 처음 알았네요. 모드 나름 많이 해봤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 검은색으로 갈까요? 깔끔하게? 검은색에 금색 용? 이걸로 가죠. 달팽이 같은데 이걸로 갑시다. 귀엽네요. 화장 없이는 꺼지지 않은 모드 가겠습니다. 이번에 카리스마로 갈 거기 때문에 카리스마를 찍도록 하죠. 통솔력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하나 찍겠습니다. 내가 무쌍할 필요가 있을까? 동료들이 다 무쌍해주지 않을까? 내가 약간 시범타를 했는데 내가 죽어도 계속 전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적술을 찍도록 하죠. 아니 추적술이 아니라 전술. 행군 찍어야죠. 행군 필수고. 회복 쪽을 찍고 싶긴 한데 체력을 찍자 그냥. 살아야지. 이번에는 나는 도박힘으로 갑니다. 원래 겸손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킴시향 이런 걸로 가면 후가거든요. 방패를 들고 생존에 힘을 주면서 동료들에게 싸움을 맡기겠습니다. 광대뼈가 아주 역겹게 튀어나와 있군요. 광대뼈를 집어넣겠습니다. 광대뼈를 넣어주고요.
코가 너무 내려가 있네요. 훗날을 세워주고 코의 외형은 뭐야? 외형이 뭐야? 아 이게 올라가는 코를 좀 올려주고요. 크기를 좀 줄여주겠으면 좌우가 좀 너무 크네요. 여기까지만 하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화를 평정하는데 외모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젊고 강력해 보이는 포송포송한 피부 가자! 아... 좀 많이 지쳐있는데 방송이 좀 길어서 이미 길게 했거든요. 이건 마모거나 걸려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 고촉기형강 강으로 해야지 강해 보이지 않을까? 가자!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알기로 스토리가 뒤에 없는 걸로 알아요. 초반만 이러는 걸로 알아요. 나는 약탈하러 왔고 뜻대로 안 되면은 너희들 다 없애버릴 것이다. 죽여주마. 못된 놈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나대죠? 내가 상대를 잠깐만. 졸라 비열하네. 아씨. 아 반갑습니다. 도아 안녕하세요. 자 하자마자 싸움을 시키는 더러운 게임. 등대. 아야 버벅이는 거 형. 아 한 방에 죽겠는데 재수 없으면은. 어우야 씨 위험하다. 어디가? 어우야 뭐야 지금. 모션이 굉장히 끔찍하죠. 때릴 때 검을 돌리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욕을 했었는데 검을 돌리느라고 안 때려. 내가 그래도 되게 짜증냈었거든요 아침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간략하게 살짝 해봤기 때문에 모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잠깐 해주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을 약간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싸웠지만 힘이 빠졌다. 적들은 내가 너무 강해서 조법으로 보였는데 너무 강하다. 그래서 도망갔다. 이런 내용이네요. 나는 화타고 너가 항문열상으로 쓰러져서 도와줬어. 그리고 이제 서무산에 있는 전주를 찾아가라고 퀘스트를 줬네요. 가도록 하죠. 보호기 있으니까 가져가고.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면은 제가 잘 듣고 써먹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찍기 전에 켰다가 너무 버벅임이 심해서 엄청 짜증만 내다가 지금 세이브 파일 삭제했거든요? 이게 일단 나가 설명해야겠다. 지금 설명하면 설명이 난해하니까 일단 나가서 왜 렉이 심한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빠르게 일로 가겠습니다. 형 죽게 하겠어? 전혀 안 빠르네? 여기를 어떻게 다 건너가냐? 맵을 이렇게 만들었어. 맵이 엄청 넓은데 여기만 넓은 걸로 알아요. 제가 이전에 했던 임진한 분들은 약간 비슷한 맵인 걸로 압니다. 똑같은 맵일까요? 이제 기본 노래는 중국 가요가 나오기 때문에 저작권 음원이 걸리기도 하고 중국 가요를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허가하는 노래를 틀었습니다. 관우가 있는 것 같은데 관우가 아니라 동윤이라 그랬나? 동윤이 있습니다. 근데 삼국지랑 어떻게 삼국지인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이거 게임이 너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 나는 정신만 없고 확실하게 좀 진행을 해서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해서. 렉이 너무 심한데다가 필드 중립적이 강해서 고통을 좀 받았거든요. 얼굴 잘생겼죠? 나라가 개판인데 손님으로 여기서 살면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해라고 말했죠. 관심 없고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내려가는 거 알려달라 그랬고요. 게임에 대한 튜토리얼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해주는 내용인데 글이 굉장히 길어서 장문으로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대충 넘겼습니다. 내용만 요약해서. 낙사했으면 꿀잼이었을 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낙사했으면 방종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게임이 끔찍해. 난 마블을 더 이상 즐길 수가 없어. 배너로드 나오면 몰라도 배너로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너로드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2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 늦게 나오더라도 재밌게 즐길 수 있게. 근데 요즘 너무 게임들이 발전을 많이 해서 배너로드가 설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 너무 게임성이 좋아요 요즘 게임들이. 할 때마다 놀라고 있거든요 요즘 게임들 발전된 거 보면은. 동현한테 가서 어떻게 병사 지집하는지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병사는 내려가서 마을에서 징집하면 돼요. 그렇게 알려줍니다 동현이. 그렇게 되면 대화를 걸 필요가 없고요. 여기는 3명의 NPC. 저거 저거 얘는 똑같이 생겼고 대사도 안 돼요. 얘도 대사가 안 되는데 일단은 역했기 때문에 대화를 걸어보겠습니다. 관졸금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죠. 굉장히 샤이하게 대화를 못하는데 조자룡이 있습니다. 조처군 얘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나중 가면 대화가 되겠죠 뭐. 포원 포원에게 대화를 걸고 다 밖에 나오게 되죠. 이제 마음에 왜 나오게 되고 대화를 다 걸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리고 저기 주변에 깔려있는데 특이한 점이 이제 맵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가까이 가면은 마을, 성, 도시가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 가까이 가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서 보이게끔 변하면서 렉이 걸려서 내가 이동을 하면은 게임이 멈춰요. 그리고 렉이 풀리면은 이미 게임에서 이동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순간 이동을 하는 사이에 적한테 만나면은 적한테 맞는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되고 전투할 때 보통 이제 적당히 좀 싸우다가 빠지게 되면은 병사를 남긴 상태로 도망갈 수가 있잖아. 남기고 그런 게 안 되고 뭐 내가 이제 같은 편이 뭐 내가 100명을 가지고 있다. 100명까지는 못 가져봤기 때문에 47명까지 해봤거든요. 47명을 가지고 있고 한 3명을 찔렸어도 내가 후퇴를 하면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돼요. 시스템이 내가 도망을 가거나 병사를 버리고 그런 식으로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많고 렉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짜증을 냈었습니다. 한번 차분한 마음으로 도망을 가도록 하죠. 적들이 굉장히 빠르고 많아요. 온천지 있기 때문에 젠더도시라고 나온 게 아까 그 서무산입니다. 전주가 있던 무종에 가서 모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세력별 병종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레벨이 좀 낮아 24 정도에서 기병이 제일 강하고 다 비슷합니다. 해보니까 색깔만 다르지 색깔도 비슷한 것 같아. 색깔도 랜덤인 것 같고요. 해보니까 느낌상 기병 사실 안 뽑아갖고 보병이 좀 약합니다. 이분이 지금 타임이 2고요 공기 125예요 이제 궁병이 강합니다. 궁병이 무려 궁술 230이고 강기님이 5예요 굉장히 강력하고요. 비교적 빨리 나오는 데다가 보병에 비해 훨씬 세고 모든 나라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병종이 게임이 좀 특이하죠. 원래 뭐 나라마다 약간 특색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알아낸 게 주점에 가서 동료를 진집을 하면 동료가 굉장히 셉니다. 동료가 이제 보통 이제 강함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게 강하기 때문에 동료를 먼저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내 목숨이 붙어있다면은 만원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공방을 사도록 하죠. 아까 퀘스트를 깨면서 만원을 받았죠. 시설은 내가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없어요. 길드가 없죠. 시가지로 나가서 길드 마스터를 찾아서 길드에서 이제 공방을 마스터한테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맵이 굉장히 거대하죠. 임시전 때 했던 모드랑 임시전 때 봤던 맵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항상. 이 녀석이죠. 공방을 만들겠습니다. 공방을 만들게 되면 500원의 순이익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하죠. 받아주고요. 그리고 무역을 했을 때 좀 남는 게 좀 적은 것 같고 제가 무역 루트를 못 짜놨어요. 조금만 해봤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전투가 끝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굳이 안 하고 전투만 해도 돈을 버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이제 1차적인 목표는 강한 동료들을 만들어서 동료들이 무쌍하는 걸 보면서 편하게 질겜 하겠습니다. 이게 제 목표고요. 다른 목표 없습니다. 질겜 하게 해줘. 행복하게 만들어줘 나를. 기쁘게 만들어줘. 이회남이라는 녀석이 있네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생긴 거 보면은. 여기 왕도도 있네요.
참고로 왕도랑 이회나물 제가 저번에 동료로 삼았었는데 엄청 셌습니다. 보죠. 테스트할 때 삼았었거든요. 오나르 이 녀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물건을 살려고 물건을 실은 상단과 함께 나왔는데 강도를 만나 전부 뺏겨버렸어. 나를 내 동료가 되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면 전사가 못된대요. 장인 좀 약하답니다. 부역을 좀 알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개뻥이고요. 전사입니다. 대화 후화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베남 데려가고요. 왕도는 야, 이 학생 애처럼 생겼죠. 야, 유치원생처럼 생겼죠. 얘는 자기가 암살자라고 말합니다. 아, 관심 없고 빨리 들어오시고요. 뭐야? 아, 돈이 없군요. 돈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 미안해. 널 데려가고 싶어. 자, 이렇게 둘을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참고로 굉장히 능력치가 높은데 능력치는 높은데 약합니다. 뭔 개소리냐 싶겠지만 진짜 그래요. 장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신발과 머리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있는 상태고요. 이걸 벗으면은 본적이 나오죠. 그리고 내가 입게 되면은 신발의 방어력이 더해집니다. 이 강한 방어력에서 엄청나게 세질 수가 있어요. 순식간에. 하지만 얘 거니까 건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포나 포위 하나 입으면 살 거고요. 얘는 이제 어떻게 싸우는 애니? 기술을 알려줘. 한손 포람 투척을 쓰는 녀석이고 체술이 7이고 체력 270이네요. 엄청나게 높죠. 힘이 220에 민첩 57이에요. 타임 3에 투척은 3. 한소금 싸워도 충분히 세다는 거네. 포람도 잘 쓸 거고 방패술이 8. 엄청 셀 것 같죠? 딱 봐도. 얘가 싸움을 못 봤으면 전번 시간에 얻자마자 내가 아이템 뺏고 버렸기 때문에 싸움을 보도록 하죠. 중모가 뭔지 몰라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열심히 싸우시길 바라고요. 방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싸울 거라고 믿습니다. 5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55, 60, 55죠? 왕도 볼까요? 강력한 한손 무기를 사용하네요. 내 방패를 주겠습니다. 머리 방어력이 낮죠? 없죠 그냥 아예. 장비 좀 구린데 나쁘진 않아요. 180에 170에 61 체력 207이고요 이회남이 엄청 세구나 진짜. 아화남? 아회남? 아회남?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있나 봅니다. 난 몰라요 사실. 사무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설정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한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모병을 하고요. 강한 녀석이 둘이나 생겼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편해졌는데 내가 돈이 300원이나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이 게임이 이제 특이한 점이 궁술이 엄청나게 셉니다. 전사로 신병으로 한 티어 올려도 타임이 안 올라가는데 궁술을 한 티어만 올려도 3이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센 거냐면 네이티브 기준으로 3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센 편입니다. 예. 아, 뭔 소리 한 거냐. 네이티브 기준으로 이제 단기님 4면은 거의 이제 궁수로서는 이제 정점에 달았다고 보면 되거든요. 얘는 근데 처음에 3까지 올라가고 4, 5순으로 올라가고 중갑까지 입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에서 중갑 궁병이 한 명밖에 없었죠. 한 나라밖에. 술탄 쪽에 이제 중갑 궁병이 겸치 많이 주고 레벨이 높았는데 걔는 단기님이 2였기 때문에 데미지가 거의 안 박혔는데 엄청나게 세다는 거. 왜 머물어. 노가리를 많이 깠네요. 목이 좀 아프네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결론은 동료가 세고 궁병이 강하다. 즉 동료를 보병으로 궁병을 궁병으로 궁병 세워놓고 졸병을 돌격시키면은 쉽게 깰 수 있겠다. 뭐 이런데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동료를 모으러 가죠. 아까 나한테 전주가 황건적을 물리치라 그랬는데 관심 없고요. 동료나 모으겠습니다. 황건적은 지들이 물리치던 말던 만별하라 그러고요. 관우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뭐 알아서 잡겠지 뭐. 동료 없니? 이게 주점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팔각정이거든요. 팔각이 아니구나. 사각이구나. 정도 아니구나. 이게 주점이냐? 주점이 있었는데 불탔나? 이동하자. 돈을 좀 모으고 싶은 관계로 싸우고 싶은데 한번 약한 적을 만나서 함부로 싸웠다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렉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다리 건너갈 때 렉이 걸리면서 나보다 훨씬 강한 중립 병사들한테 맞붙이면 그냥 집니다. 바로 포로행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싸워야 돼요.
저기 꽤 강한 놈들 강하더라고. 약한 놈들 약하고. 어, 잘 눈치껏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카리스마 캐기 때문에 뒤에서 카리스마만 세우겠습니다. 뒤에서 이게 훈수만 두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돌격! 왕도가 먼저 가네요. 유해남은? 아, 유해남 느리네. 왕도가 많이 빠르네. 전에도 꼭 먼저 가서 나르다가 죽죠? 몇 명이 잡나 볼까요? 체력 200인데? 어,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체력이 많긴 하구나. 잘 잡네. 버텼어, 저거를. 이완함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합니다. 알아, 잡겠죠, 뭐. 오늘 삥을 많이 뜯어서 돈을 많이 벌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돈을 꽤 많이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은 아, 어이구 돈 되네. 넘어가면 800원이 되죠. 내 신발보다 좋은 신발이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뭐 입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숨만 쉴 거예요. 못 겁내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말만 해. 그냥 다 사주지 않고 국물 하나 사주겠습니다. 동료 있냐? 새로운 주점이야. 책상인, 협객. 이름이 있는 게 동료가 되겠죠? 장비 굉장히 구린데 동료가 될 수 있네. 왕상이네요. 너도 왕신이? 어차피 대화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겠습니다. 300원 주고요. 300원이나 받네? 얘네 돈 받는 거랑 상관없나봐. 전투력이랑 말을 타고 있는데도 90원을 먹네요. 어, 유지비를 굉장히 많이 먹네요. 꺼지시고요. 내가 갖겠습니다. 말은 이 말이 이제 제 겁니다. 방어력 굉장히 낮고 아마 궁수를 쓰는 거 보니 궁사인 것 같죠? 야 이게 이렇게 좋아? 양손으로 들어도 세네? 아 속도가 많이 느리구나. 근데 이제 방패 부노스랑 부수 공격까지 있네요. 기술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체력 300이라고? 아 근데 민첩이 좀 낮긴 하네. 양손 무기가 380이 들어가네. 양손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야 무기를. 그리고 활이 지금 290에 궁술이 굉장히 높네요. 얘는 근접 싸워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가 궁병으로 살고 싶은 것 같으니까. 왕상인데 쌍검이 아니야. 얘는 쌍검이 없죠. 궁병을 늘려주고요. 궁병과 이제 보병의 조합으로 짜놓겠습니다. 난 말 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연암까지 왔고요. 사실 어드맵에 얼마만큼의 성과 도시가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전혀 모릅니다. 저번에 아까 테스트한 것도 노래만 테스트해보고 저작권 걸릴만한 음원이 나오나 나오더라고요. 저작권 걸린다고 뜨더라고요 알람에. 혹시 뭐 이 중국 음악이 나와도 그냥 이 풍은 삼국지 모드를 플레이해서 유튜브 영상 올리시는 분들은 저작권 관리를 따로 하거나 저작권 처리를 어떻게 따로 하는 것 같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말아주시고요. 팬도르 같은 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작권을 이제 저작권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나 회사 같은 데 가입이 돼 있으면은 저작권을 관리를 해주는 안녕하세요? 곳이 있긴 한데 저는 아닙니다. 그분들이랑 다르게 내가 하는 데다가 가끔 이제 저작권이 상관이 없는 노래가 들어가 있어도 저작권을 거는 유령 회사들이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있거든요. 진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짤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갖고 있는 관계로 알아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 지금 너무 피곤하네요.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저 2시 반에 켜가지고 지금 3시간째거든요. 아, 물론 이거 켜진 30분밖에 안 됐지만 너무 열받아서 녹화 파일을 지워버렸었기 때문에 렉 걸리고 렉이 풀리니까 적들 한 120명한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네, 너무 짜증나서 끊었었는데 이번에는 잡히지 않고 천천히 플레이해서 네, 여기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렉이 내 강적이야. 아, 조합만 잘 짜놓으면 내 생각에 문제 없고 어차피 다 궁수로 올릴 거기 때문에 아, 보병 안 올릴 거예요. 보병 안 올릴 겁니다. 궁수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뭐야 여기는 동료들을 넣으면서 협객 얘가 좀 잘 싸우지 않을까. 방패가 없는데 아쉽네 좀. 음유시인 왜 저렇게 입고 있냐.
저게 시인의 장비야? 시인 하려면 돈 좀 있어야겠지? 아, 나 뭐 가져갈 거 없나? 뚜껑이라도 가져가고 싶은데? 와, 이거 보이시나요? 속도 90에 160에 데미지 57이에요. 엄청나게 세죠? 아, 신발도 있고요. 내가 알기로 뚜껑이 좀 쌉니다. 방어력 50에 1500원짜리 뚜껑이 있었거든요? 장비가 좀 가성비가 좋았던 걸로 알아요. 가성비 좋은 장비를 좀 찾아서 구매를 해두겠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1500원이 있으니까 일단 센 놈들이 있을 때 지금 모병을 좀 해서 불려놔야겠어. 아,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이렇게 그래픽 후진 게임은 옛날 게임은 눈 안 아프거든요? 거의? 한 6시간 내리 달린 적도 있는데.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아, 위험하잖아. 아! 큰일 날 뻔했네. 도비는 자유예요? 이거 이길 수 있거든요? 2탄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마블 2탄이, 마블 2 얘기하는 건가요? 아, 뭐 어떻게 사고 될지 모르니까 공격만 뒤로 빼두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두 줄 병렬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0보 전진 같은 편리한 것들이 F6에서 7로 옮겨졌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공병을 F7을 눌러야지 빠지게 만들 수 있고요. 두 줄로 세워놔야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줄 세 줄은 뭐 당장 바로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3개 밀집이 F6이라서 좀 불편하네. 이렇게 됐고요. 공병은 한 줄로 정렬시키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3개를 해서 배치를 하고요. 아, 내 마이크를 세워놓고 다른데 보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 배너로드2는 모르겠습니다. 걔네는 나온다고 나온다고 해놓고 계속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 방도가 없네요. 언젠가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글화까지 나오면? 나와도 바로 할 생각 없기 때문에, 한글화 나와야 할 거기 때문에. 자, 보병들 가라. 왕도랑 이회남이 있기 때문에 보병이 꽤 압력이 세거든요. 군병들도 도움을 주고 있고, 군병 딜이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잘 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아, 잘 싸우죠? 나는 구경만 하면 돼요. 어이구, 나 맞추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약에도 한 마린 잡지. 옛날에 이런 게임 있지 않았나요? 나온다 나온다 하고 게임에서 해체돼가지고 게임 없어진 거? 내가 옛날에 들어본 거 같은데, 유튜브 영상으로. 옛날까지 아니고 유튜브 영상으로 본 거 같은데. 나온다 그러고 게임을 거의 다 만들었는데 회사가 없어져서 게임이 없어진다. 그거 본 적 있는 것 같아, 유튜브 영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방 정예야? 와, 정예스럽다 장비는. 창 깨끗한 것 봐. 지방에서 살아서 창 쓸 일이 없거나 창을 정돈을 잘하는 걸 거야. 아, 그게 하프라이프 3예요? 하프라이프 3 제작사가 스팀 그거 아니에요? 아, 잠깐 불 좀 켜겠습니다. 밸브 망했어요? 아, 나는 엄청나게. 아, 망한 회사가 슈퍼파워 3예요? 아, 그렇군요. 얘네 왜 이렇게 잘 따라오냐? 아, 저런 저 산월 같은 애들이 나보다 훨씬 세거든요? 무조건 넘어가야 돼. 나보다 빠르죠 지금? 제발 제발 제발. 그렇지. 아, 내가 이길 수 있는 선까지 살아남아야 돼. 도망가시면 도망도 가고. 너무 아파. 중장, 아, 일단은 궁병을 좀 많이 늘려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게끔 형성을 해보겠습니다. 66까지 올릴 수가 있네요. 다 데려가도 될 것 같아. 이길 수만 있다면은. 100명대도 있거든요 병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스팀은 안 망하죠. 스팀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나도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 게임 구매하려고 더 싸게 팔았던 데 있거든요. 유비 쪽으로 한번 유비 게임을 싸게 팔길래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귀찮아서 못 쓰겠더라고요. 역시 게임은 스팀에서 사야 돼. 스팀 관련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더 싸게 살수 있는 거? 한글화된 걸 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스팀으로 또 구동되는 거? 스팀 망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스팀 망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너무 지금 잡병으로 막 이것저것 데려가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살아남겠습니다. 동료를 원합니다. 아 뭐야, 뭐 여행자야? 뭐 이렇게 생겼어? 아, 그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아, 이해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들의 뜻은 이해했습니다. 우리 마음 통하는 사이잖아요? 그때까지 함께 했으니. 아, 목까지 아파. 아, 나 주말에 이렇게 힘들게 게임할 줄 몰랐어. 너무 행복했는데, 주말이라서. 아, 주말이네 하고 지금 얼마나 설레설레 했었는데. 마블이 날 힘들게 하네 또. 아 이놈의 게임 이거. 왜 이렇게 동료가 없어? 도대체 동료는 어디 있는 거니? 적벽 지방 할거 세력? 아 뭐야? 적대야 얘네는? 야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떴어 지금. 갈 거야 나 그냥. 잡을만 하죠? 황건적이죠 둘 다? 아 내가 너무 느리다. 항복 아니면 죽음 뿐이다. 아니, 9명인데 그냥 돌진해서 죽이자. 9명 정도는 뭐. 가라! 마블이 재밌는 점이 아무래도 편하게 병사를 수집해서 대전투를. 아, 뭐 하냐? 왜못 때리니? 아, 내가 죽어도 우리 편이 싸우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사냥을 하겠습니다. 편하게 여러 거대한 대형 전투를 할수 있다는 간 편의성과, 특히 그래픽적으로 이제 대형 전투가 좀 어렵죠. 해적화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들을 살리려면 일단은 배너로드가 나왔을 때 그래픽도 좋아야 될 거고, 그래픽이 좋은 상태로 대형 전투를 해도 최적화가 잘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즘 게임들 너무 괴랄하게 잘 나와서 대형 전투가 가능한 오픈월드 게임 나오면은 배너로드 설 자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요즘 게임 너무 재밌게 잘 나오니 게임들이. 아, 뭐 하는 거야. 배너로드가 일찍 나와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되더라도. 아니면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아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별수 없고. 아니 나왔다가 이상하게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왜냐면은 다음 게임이 나왔는데 전작보다 재미없으면은 전작을 해도 조수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안 나오거나 흥미가 떨어져 전작에.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어. 게임 재밌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야 요즘 아니요 저 올궁병으로 갑니다. 올궁병에 내 동료들만. 뭐야 쟤는 왜 저렇게 세 보여. 아 뭐야. 아 맵을 참 예쁘게 만들었어. 아 뭐야 노예 상인이 뭐 이러고 다녀. 닌자인 줄 알았다. 야 얼굴 펼 얼굴 세 보이는 것 봐. 와. 야. 놀랐잖아. 이름이 채모네? 채모씨네? 아 부하가 다돼 있기 때문에. 아하하.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죠.
카리스마 측정. 어. 성패술. 운동 능력. 약탈 교련. 교련 찍죠 우리. 교련을 찍겠습니다. 지금 마땅히 찍을 게 없다. 노예상인이 노예를 잡을 것 같아. 노예상인이 노예를 암살할 것 같아. 아, 이 렉 걸리죠? 이거 재수 없으면 훅 갈 것 같거든요? 렉이 풀리는 순간 잡혀줄 수가 있어요, 이미. 이렇게 지금 한치 앞도 안 보인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을 몇 번 당했기 때문에 내가 지웠거든요, 세이브 파일을. 너무 열받아서. 다음 주부터 공방이 지어지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영능이네요. 이름 유도야? 강무당. 아, 황건적 잡으라 그랬는데 황건적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적이 없어. 파이. 이름이 파이야. 파이! 아, 이렇게 바닥에서 싸우면 배로 싸우게 됩니다. 얘가 11배 많기 때문에 걱정은 없는데. 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우. 대기나 하겠습니다. 게임 편하게 할 거기 때문에 대기나 할 거예요. 숨어 있을 겁니다. 한 대도 안 맞을 거예요. 공성전도 이렇게 할 겁니다. 아. 야, 깃발 좀 예쁘다. 아, 괜찮은데? 아,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아기자기해졌어. 너무 지금 지쳐있어. 재밌게 마블 즐길 거고요. 이 2시간으로 끊을 거예요. 별 내용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많은 사람도 지겠어. 양심 있지. 잘 싸워주기를 바라고, 이기기를 바라고. 궁병 위주라서 좀 손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적이 적으니까. 아, 싸워. 여기 쏘는 애들도 있네. 그래, 이렇게 있어줘야지. 야, 벌써 누우면 어떡하니? 뭐 하는 플레이야. 야, 파이 좀 세구나. 방어력이 나름 있네. 좀 죽어서 좀. 수가 많아져서 소리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됐네요. 시끄러워졌네요, 게임이. 농민은 의병으로. 의병은 뭐야? 쓰레기네요. 궁병. 아, 전부 궁병으로 가겠습니다. 아, 왕도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와, 이따위야? 잠깐만. 일단은 교련 찍죠. 교련이 하나도 안 찍혀있네요. 교련 두 개 찍고요. 교련을 찍으면 나한테도 겸시가 들어오겠죠. 됐다. 이거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센데. 강도. 제가 궁수조합이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사냥을 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딴 거 없습니다. 어택당입니다. 가! 몰라. 아, 강도 따위한테 빠꾸할 거 없어. 어택당이야. 나 꼈어. 올려줘! 그렇지. 아, 목 아픈데 코코아 하나 한잔 마실까? 옛날부터 커피를 마시면은 잠이 안 온단 말이 있었잖아요. 안 온 사람이 있나요? 난 전혀 안 그러던데. 내가 원래 약간 이게 몸이 허약해서 그런 거 막 몸에 효과 주는 거 딱 들어오면은 딱 이제 효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약 먹어도 바로 올라오는 편이고 혈압약 먹어도 바로 혈압 내려가고. 근데 모르겠어. 커피 마셔도 난 잠 잘하던데? 체질 차인가? 아, 이렇게 빨라? 아, 잠깐만, 야. 강해. 아, 이거 지면 안 되는데? 아, 지면 퇴학하는데, 아. 아, 왜 그래, 진짜. 나대지 말라니까. 안 나댔으면 살았잖아, 쟤네도. 아, 왜 그런 거야. 쟤네를 죽였어. 쟤네를 죽인 건 나야. 와, 여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냐? 사냥 좀 해서 그런지 궁병들이 생겼죠?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55명을 유지해주면서 공병으로 다 올려서 지옥의 게임을 할거야. 한건적 가장 고민되는게 공방을 살지. 어차피 공방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공방이 없을 순 없고. 이거 두 줄로 하면은 공병으로 아니나? 아니네? 그렇게 안 나뉘네? 이러면 도대체 왜 있는 거냐? 아, 너무 안 보여 땅이. 됐다. 아침이 좀 힘드네. 천천히 하면서 이제 몰궁병을 찍어서 내가 어그로 끄는 방향성으로 가고요. 내가 죽게 되면은 내가 죽기 직전에 동료들을 보내서 강한 동료들한테 약간 뒤를 맡기고요. 궁수들이 모든 걸 잡을 수 있게끔 구성을 짜겠습니다. 아, 한마디로 이제 동료랑 내가 당하면은 궁수들은 이제 무방비가 되기 때문에 작살 나는 거죠. 내가 살면 돼.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살면 돼. 야, 말 빠르다. 빰빰빰빰빰빰빰. 아, 말 왜 이렇게 빠르니? 꺾을 수가 없잖니. 안 아프냐? 그렇게 많이 찔렸는데? 부식이면 죽네? 그렇지. 열심히 잡아주고요. 저는 잡졸들한테도 맞붙어 싸우면 죽어요. 우리 병사들이 잘 아껴서 돈을 먹어줍니다. 80원 주네. 쓰레기놈들. 선원 광도, 광도 파이. 아, 좀 센데. 아, 배지 여기 싸우면 이동을 좀 해보자. 어, 근데 여기 좀 안전한 것 같아. 강한정 나오면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강한정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해 보이는 거지. 이름이 오거야. 생긴 것도 오거처럼 생겼어. 그리고 동료를 좀 데려가고 싶네요. 도시가 하나도 없네요. 어디냐? 뭐 하는 데냐 대체? 여기 뭐 아무것도 없냐? 외부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적인데도 없으면 어떡해. 여기도 없는 거야 그러면? 아, 뭐야, 저리 못 가? 와, 이거 돌아가야 되는 거야? 참나 이거 뒤로 아예 가보자. 이렇게 된 거. 아, 렉 걸리는 거 보이죠? 훅 갑니다. 정신 안 차려 훅 가요. 어두운 지금. 개양. 아, 도시 어딨어요? 아, 짓. 이럴 거예요? 개양. 어, 야, 렉 걸리는 거 봐. 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무밖에 없는데 렉 걸린다고? 이상한 게임이야. 이게 언제적 게임인데. 지방 할 곳에 력이다. 황거져, 황거져. 어, 야, 왜 이렇게 렉 걸려? 아, 그래, 유비 있어요? 일단은 제 살길을 도모하고 사냥을 하겠습니다. 전부 올궁병으로 할 거기 때문에 보병을 이제 관리하지 않고 그냥 다 궁병으로 싸워줄 거예요. 한 줄 서 떨어져서 그냥 오지 못하게 그냥 다 화살비를 내려버려. 야, 근데 언덕 살짝 밑으로 내려가서 네 줄 형성하면 좋긴 하겠다. 상대가 이제 위치가 나보다 고지되거나 비슷하면은 더 잘 쏘겠는데. 야, 너무 보병 많다. 야,
아 너무 부속 많이 섞여졌다 야. 아 조금 과했네. 한번 동료만 보내볼까? 동료만 보내도 될 것 같아. 동료들이 이제 지능키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뭐 민첩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우 예 가봐. 동료들을 따로 관리해서 요격에 쓰겠습니다. 예정대로 아주 좋아. 그럼 이제 쏙 빨아먹었죠 공병들이. 공병 티어를 빨리빨리 올려서 박합할 수 있게끔 올려주겠습니다. 야 노병이 있어? 어? 아니 아니야 이거 낭인다 하면 궁수를 들 겁니다. 참고로 경기병인데 활 들던 녀석도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될 거라고 믿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161원. 아 뭐야? 어 깼네요? 어 나도 모르게 깨져 있어. 그래서 난 이제 세계 정복을 목표로 할 거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이 없어. 보병이 얼마나 되는 거야? 나중에 가서 봐야겠다 한번 숫자를. 어 너무 혐인데 게임? 렉걸리는 보여요? 절로 건너가 보자. 이거 남겨야 됩니다. 잡히면 그냥 다 전멸당해요 한 번에. 이거 속도 되냐 도망가 속도? 어 전멸당해요 한 번에 전멸당해요. 어 아, 야, 뭐야, 왜 글로 움직여? 나 글로 움직일 생각 전혀 없었어. 나보다 빠르니? 내가 더 빠른데 왜 네가 먼저 오냐? 야! 아, 너무하네, 이거, 이씨. 저런 애들 있어. 조심해야 돼. 저 렉 걸려서 만난 거면 진짜 억울해서 미쳐. 다행이야. 다행이야. 내가 뻘쳐서 만나서 다행이야. 오히려 감사해야 돼. 아주 현명한 만남이었어. 아주 현명해. 조심해야 돼. 아예 약하거나 강하거나야. 감당할 수 있을 적을 상대해야 돼. 80명 너무 많아. 나보다 훨씬 강한데 쟤네가. 전략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의 숫자여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심하냐 버벅이는 거. 아 뭐야 왜 그래 진정해. 강아 지금 1차 목표가 동료를 구하는 거거든요? 구한다기보다 동료를 지금 수집을 해서 이런 애들. 어 이런 게 있네? 아 이렇게 있구나. 나 기병 안 쓸 거니까 기병란에다가 노예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기병은 어차피 던질 거야 상관없어. 기병 좋아요. 아직 그렇게까지 티어가 낮진 않죠? 어, 잘 모아놨었어. 100만 안 걸리면 돼. 아, 여기가 더 많네. 이 물결친 데가. 이해가 안 되네, 이거. 객자는 뭐냐? 없죠, 지금 아무것도? 위에도 안 보였죠? 객잔. 뭐야? 아유 뭐 거기는 객잔이야 이게 무슨 지금 객잔이야? 왜 이렇게 멀어? 뭐야? 아 뭐야? 충분히 강해진 다음에 손을 대야 될 것 같은데. 아 목말라. 어우 지금 한 시간 했나? 한 시간도 안 했네요? 액전이래.
뭐가 있길래 그 멀어? 아, 진짜 중국 모드는 크기만 그렇게 크고 별거 없어. 그런 걸 원하는 걸지도 모르겠다. 중국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넓은 건 이제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넓긴 넓대. 좀 사람 적었으면 좋겠다. 노름꾼. 노름을 하면 3대가 망하죠. 뭐야 너? 오! 엄청 튼튼해. 괜찮은데. 야, 좋네, 얘. 단모 좋아? 뭐야? 방패야? 박도 좋아. 아, 쌍수수라고. 와, 이거 뭐냐? 이런 거 파는구나. 다리 50 추가, 다리 130이야. 괜찮네. 방패도 있고요. 이건 왜 있는 거냐? 아, 없니? 말을 하지 그랬어. 무기 좀 보자. 말도 있어, 말. 오, 야, 방어력 68이야. 저 300에. 거의 불멸의 말인데? 어, 78도 있네? 78이 더 좋지, 저러면은. 야, 이거 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높았나? 책상인. 책상인 한번 보자. 오, 괜찮은 거 많네. 자파상인. 자파상인 이런 거 팔아도 됩니까? 어? 이게 뭐야? 병량이 있네? 잘 먹겠습니다. 아, 나가죠. 어, 이런 데도 있군요. 멀어서 또 안 올 것 같은데. 뭐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 있으면 가지 않을까요? 어. 아, 다 개 작사를 내놨네 아주. 사고스 아니야 여기. 신기한 걸 보나. 아주 좀 강해 보이는 애들 있다. 78명 데리고 있어. 어? 이거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 저건 이기겠지, 인간적으로. 저거 못 이기면 방종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저건 이겨야지. 어, 가능하지? 맞나? 도망가잖아. 싹 뭘 봐. 솔직히 중장 공병 있어서 데미 들어갈 거야. 야, 바로 다이렉트로 오네? 에, 더 높은 데로 와봐. 야, 이거는 잘해야겠다. 동료들 아껴야겠다. 데미지 들어가야 되니까. 아, 그냥 거기 싸워. 얘들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여기 싸워. 여기 싸워, 그냥. 여기 싸워. 보병 27명이야? 왜 4명이? 보병 보내. 아, 별로 안 세네. 별로 안 세네. 보병 가, 보병 가. 그렇지. 그렇지. 제가 문제인가 봐. 아, 뭐야. 107? 어, 황금급이 잡을 수 있어. 어, 잡을 것 같은데? 엄청 센가 보구나. 어, 그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우리 공격 세서 데미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셉니다, 데미지가. 어디 가서 꿀리는 애들 아니야. 할 수 있어. 야, 세긴 하다, 황금도비. 템은 굴인데 엄청 센 놈들인가 봐. 어, 자, 잡았죠. 함부로 붙으면 안 되겠다. 진짜 엄청 세긴 하다. 18명이 당했다, 저. 이렇게 수가 압도적인데. 호우! 농민 돌아가시고요. 24원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강노병. 노병. 비싼 걸로 데려가겠습니다. 중장 공병. 단양 정병은 뭐야? 세 보여. 싼 애들, 싼 애들 놓아드리겠습니다. 아유, 놓아드리겠습니다. 노병. 8명이나 필요할까? 아, 데려가자. 있으면 좋지 뭐. 됐어, 필요없어. 야, 레벨업 했어요. 그렇게 많이 준 것 같지 않은데 레벨업 했다는 게 중요하지. 돈도 1000원이나 받았고. 세지자 확실하게? 이 정도면 어디 가서 크게 안 꿀리겠는데. 지극히 좀 많다. 교전 하나. 행군 하나. 좋아요. 부대 기술. 좋습니다. 행군은 지능 키워도 잘 안 찍기 때문에 저는. 근데 행군이 필요하죠, 좀 이 모드는. 근데 저 빠른 적이 많아서. 무난한데 안정적인데 뭐. 뭐라 그래. 항복 아니면 죽은 뿐이다. 다 죽는 것이야. 어딨어? 저기 있어. 대기할 겁니다, 그냥. 내가 아무리 유리해도 대기할 겁니다. 이거 두 줄까지 가능하겠는데. 공병 두 줄로 서봐. 두 줄로 안 서는데 얘네들? 뭔가 그따구냐? 아, 기지개 좀 피겠습니다. 허리 아파. 씨. 안마 의자 갖고 와가지고 해야겠구만. 너무 야가구나. 그 정도로 우리 군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더 강한 적이라 싸워도 될 것 같아. 너무 강한 적은 못 이기고, 솔직히 그래도. 아, 저건 안 돼. 못 이겨. 전 못 이겨. 황강도비 안 될 것 같아. 황강도비는 엄청 센 것 같아. 일로 가면은 어디였죠? 내가 어디서 나왔죠? 여기였나요? 일로 가죠, 슬슬. 일로 가면 되네요. 황강도비 있는데, 저기도? 조심해야 돼. 황건적이 너무 애매하게 있어. 아, 내 꼴리지 마. 무서워. 개 무서워. 미친 게임이야, 이거는. 황도비. 그래, 여기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없냐, 도비에? 도비 없나? 아, 전투를 잘해야지 돈을 많이 먹을 텐데 먹을만한 그게 없어, 지금 껀덕지가. 너무 적이 좀 강해, 센 놈들은. 천민 때리면 안 돼.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50명 데리고 있어. 항복 아니면 죽음 뿐이다.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죽은 만큼은 제 병사를 보충해가면 되죠. 어휴, 좋죠, 아주. 아유, 궁병 있네요. 빨리 딱 써. 나 여기 있는데 쳐다도 안 보는 것 보고. 죽었어. 그래, 준비해라. 이겼다, 이거. 너 누군데 말 타고 있니? 죽고 싶니? 저거 병아? 내려! 야, 잘 싸운다? 빠르게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닭금 경험치 어 270이라고? 이 정도야? 어 하지만 내 경험치가 될 뿐이지. 머리 머리 야 머리 맞고도 멀쩡한 거 보소. 당연히 온데. 어 야 아 빠르다. 내가 너무 느려. 빠르다기보다는 내가 너무 느려. 잘 잡았어. 얼마나 줄지 한번 볼까? 어, 야. 철기병이라는 게 있군요.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보호병 하나 데려가고 싶은데? 어디 있었나요? 보호병. 내 기억 속에 사라졌어. 고용하겠어. 그리고 그 말탄이 어딨어? 딱 나와. 말탄이 어디서 나와. 누가 말탈해. 해방이야. 자유를 주겠네. 1500원. 아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잘 나오죠. 내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딱 아주 마음에 들어요. 중장군도 많아지고 있고요. 고지대만 잘 먹으면 돼. 배에서만 싸우지 않으면 될 것 같다. 합의효과. 근데 얘네 강한 것 같긴 하다. 확실히 경험 주는 거 보니까 나보다 훨씬 센 것 같아. 하지만 내 상대는 안 되신다. 보통 승병이 방어력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아 배 안 돼 안 돼 안 돼 배 타면 안 돼 배 타면 안 돼. 배 싸울 것이요. 어? 야! 부하들만 싸운다고? 어, 야 잠깐만 이거 질 것 같은데 부하들만 싸우게 하면은? 어 얘가 쫓아왔자 저기 한 번만 해봐. 어? 이기네? 뭐야 이 새끼 이거. 야 왜 덤빈 거야? 아이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어? 황마 그냥 어? 왜 덤빈 거야? 아, 지금 이기니까 덤빈 줄 알았지 나는. 가져와. 3,000원. 어, 3,000원 줬어. 자동전 되는데. 야, 이게 뭔 짓이야? 아, 경기병 뭔데? 아, 경기병 꺼져. 아무도 말 타면 안 돼. 레벨업이나 하자. 카리스마 찍을 거 없거든요 지금. 전술 우세 찍자 그냥. 어. 없는 거가 나으니까 2점마다 효과를 보는 거기도 하고. 동료 중에 3점짜리가 있으면은 바로 저 효과가 4점이 되는 거죠. 이번에 네 그 동료 효과까지 포함해서. 야 근데 너무 맵이 근데 좀 쉴 때가 필요한데? 절로 갈까 그냥 넘어서? 쟤네도 저기네. 여기까지 오긴 잘 왔어 또 신기한 거는. 여기까지 어떻게 잘 왔냐 또 웃기는 게. 어떻게 여길 또 왔냐? 내 생각에 이거 영주군에 들어가면은 막 박살나거든요. 지거든요. 아, 동료 빨리 모아야 됩니다. 동료를 모으는 거 1순위로 잡고. 잠깐만 자 이길 수 있냐? 아 우아는 힘들 것 같은데. 잠깐만 야 딱 써봐 딱 써봐. 야 딱 써. 아 여기 너무 진영 안 좋은데? 부회들 가. 내려.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어. 바로 죽었잖아. 야 가능하냐? 이거 지면은 그냥 지는 거야. 그냥 포로 되는 거야. 이 게임 그러더라고. 졌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나 최고 티어야 그래도 데려온 애들을.
아, 렉 너무 심해 그리고. 아, 씨. 어, 떠날 수 있네? 네 명 남았어. 아. 해산시켜서 도망을 가겠습니다. 전멸 당했죠, 지금? 아, 뭐야. 야, 저렇게 줄였는데 잡힌다고? 아니, 너무 빨라지. 야, 말이 안 돼. 오, 너무 빠르고 강의 기본 티어보다. 어, 저걸 잡으려면은 내가 다음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는 중간 과정을 지금 빼놨어. 큰일 났어. 어떡할 거야 이거. 나 좀 힘든데 이러면. 저거 다시 잡으러 오잖아. 아, 이거 뭐야. 어쩔 거야. 오한. 오한은 못 이겨 이러면은. 텀이 좀 있어야 돼. 다 저기 다 오한이야. 여기가 더 헬이야. 여기 젠다 도시 있는데. 뭔 짓이야 이게. 여태까지 쌓아올린 거 한 번에 다 무너졌습니다. 아, 이거 저거는 오벨이야. 팔아 그냥. 6천원 있네. 야, 이거 팔 공방 사자. 어디야 지금 게이마을. 저게 뭔진 몰라도 나중에 사면 돼. 공방이 먼저다. 가자. 일단 동전은 붙어있어요 지금. 나한테 딱 붙어있죠. 카리스마 찍어서 설득력 찍어도 될 것 같다. 아, 너무 좀. 아, 어디냐 동료. 여기 아닐 것 같은데. 저쪽인가? 오른쪽인가? 길마야. 아닌데. 은이구만요. 아, 이 안쪽이었나? 아, 나 임진 모드 하도 오랜만이라서 모르겠어. 네, 삼국지 모드 모르겠어. 삼국지 모드는 처음이고 임재랑 같을 거 아니야? 여기겠지? 어? 산말리냐? 찾아서? 큰일 났는데? 여기냐? 아무것도 없다고? 야! 쟤 누구야? 감옥이야? 무슨 개소리가 이렇게 들리냐? 아, 길만해? 얘가? 왜? 아, 500원 좋아요. 또 공방 하나 또 얻었고요. 아, 나쁘지 않거든요. 한 시간 이렇게 했으면은. 야, 오한은 좀 너무 심했다. 오한 저렇게만 하면 어떡하냐? 아, 이거 안기까지 껴서 설상가상으로. 보병 위주로 짜야 되나? 어. 보병 위주로 해서 배에서 싸우자. 어, 오한을 끌고 와서. 아, 내가 수상전을 해야겠다. 농민들 돕는다. 나 혼자 돕는 거니? 나 안 되지. 나 카리스마 케어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야! 아, 이게 뭐야! 아니, 나 혼자 돕는 거였어. 나 부하들이 있는데. 나 부하가 있는 사람인데. 말까지 타고 왔어. 머리 깨짐. 아, 동무 광종? 아, 큰일났다. 온 것 같다. 아, 오한 왔다. 아씨. 야, 말도 안 돼. 속도 보여? 있을 수가 없는 속도야. 아, 진짜 말도 안 돼. 20명인데 나는 오한만 안 만나면 돼. 여기서 살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절로 가야 돼. 어, 여기서 살면 안 되고 여기 오한이 있어서 내가 놀 그게 껀덕지가 안 나오고 영주군을 끼면서 이동을 해야 돼 절로. 헬이었어. 강동을 고른 게 헬이었어. 잘 골라야 된다. 적을 잘 골라야 돼, 적을. 아, 야, 야, 렉 걸리지 마, 렉 걸리지 마. 아, 렉 걸리지 마.
원밖에 없네. 적을 잘 뽑아야 돼. 흑산적 잡을만 하지 않을까? 물량을 생각하면. 아, 돈이 없다. 씨. 아, 안 돼. 쟤 못 이겨. 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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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나 못 이겨, 쟤네. 그렇지. 너무 느려. 오한이 없는 여기쯤 이제 영주 많이 다니는 이곳. 근데 영주 많이 다녀서 적이 없을 텐데. 아, 씨. 욕할 뻔했네. 아, 왜 이러냐고. 아, 씨. 야. 동란. 그렇지, 영주. 잘 가야 돼.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성건적. 쟤 너무 빨라. 쟤네 정도 아까 걔 50짜리 정도 사실 잡을 수 있는 양이었는데 오한이 너무 강력하다. 오한 40명인데 오한은 강싸움을 해야 돼. 내가 강싸움을 했으면 이겼는데 너무 나댔어. 내가 얼마나 지금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내 힘은 알았는데 적의 힘을 몰랐어. 이건 반칙이야. 비겁하다. 일출 대기했다가 그냥 병사 올리고 갈까? 눕혔다. 그래 잘했어. 그렇지. 잡아라. 이거 초기 검인데 아직도 입고 있어. 야 근데 아까 안 잡혀간 게 그게 어딨냐. 아 잡혀갔구나. 잡혀가졌지. 안 잡혀가기는 행복해로 풀가동이네. 진짜 미쳤네. 100원이야. 공격 9. 공격 있어야 된다. 공격이 세니까. 돈 아껴야 돼. 떠나. 흑산적 잡아야 되는데. 얘네 아 진짜 빠지네. 얘네 아 잘 봐야 된다. 소패 팽성 황건적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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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잡아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돈 이렇게 어 빈대마냥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겨야 된다. 점마 어디서. 그렇지 싹 쓸어. 아 아 이거 화면 갈라지는 것 봐. 아 너무 현미야.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우네. 공병들만 잘 올려주고. 공병이 최고다. 공병 말고 활로를 열방법이 안 보인다라면 저거 올릴 시간에 얘네 올리면 될 것 같지. 공병은 필요가 없네. 가능? 빵원이다. 빵원 여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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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포야. 야 재우자. 하루만. 야야야 뭐 못자 못자. 돈 없어 못자 돈 없어 못자. 어떻게 어떻게. 아 사람 어떻게 뭐 어떻게 영주들이 살려주는거지. 아니 너 졸라 빠른 이제. 부대 지금 얼마야? 유지 168원이야? 어, 싸네. 이러면 다음에 흑자죠? 다다음주는 100원이니까 더 낫고.
이게 없니? 아까 그 아무것도 없는 평원이 거기가 헤븐이었어.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기어내려왔네. 그곳이 천국이었는데, 나약한 무법자 애기들의 천국이었는데, 근데 그것도 모르고 기어들어와가지고 씨. 가자 들어. 레벨링 해야돼. 레벨링해서 강해질 수밖에 없다. 아, 이 헷갈려 죽겠네. 이 10% 가는거 도와줘! 도와줘! 통과 완료. 어디선마 어? 어디선마 어? 어디선마 어? 어디서 말이야. 그렇지. 죽어. 그렇지. 아주 좋아. 아, 매끄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아가고요. 아, 내가 아무리 급해도 기병은 안 가져가. 안 건져. 건져가 죽음뿐이다. 죽음뿐이다 건져가. 저기다 빨리 와라. 온다. 야, 그건 좀 아니지. 아, 야, 그건 좀 아니지. 안 맞을 각이 아니잖아. 그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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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병 도와줘! 도와줘! 보병 도와줘! 도와줘! 너희들 도와줘! 노예들을 보냈어야 되는데 바보였다. 아, 노예들을 그냥 까먹고 있었네. 노비놈들. 90원. 나 이렇게 조금씩 쌓아 올려갑니다. 다시 한번 죽으니까 피해가 너무 크죠. 200원 남았고요. 이제 한숨 때릴 수 있죠. 도시에서 성이나. 와, 올라가기 못하게 막아놨네 저거. 선비 이거 좀 곤란한걸. 아,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아, 안 망했어. 타겟팅이 안됐어. 오히려 기회야. 망했다고 생각한 지금이 기회다. 아닌 것 같다. 큰일 날 뻔했네. 씨. 아, 절로 가네 저거. 됐어 됐어 기다려. 아, 야, 없냐? 동료 좀 줘봐. 동료를 너무 원해. 동료 좀 줘봐. 동료 아니지 그치. 아, 씨. 새 놈들 많네. 야야야, 좋은 거 갖고 있다. 좋은 거 갖고 있다. 23이라고? 어, 잠깐만. 야, 3명 아니었어? 23이었어? 알몸이긴 한데 좀 힘들 것 같은데. 23은? 그렇지. 그렇지가 아니다. 1대1 교환 어떻게 좀 해봐.
아, 얘 세다. 어, 좋아, 좋아, 좋아. 뭐냐? 어, 그렇지. 아주 훌륭하지. 오, 야. 저 견갑으로 저렇게 잘 버티는 것 봐라. 아. 해나마. 또 강하구나, 정말. 가라. 아니 아니 아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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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아니 아니지만 한 듯 맞췄어. 272 5레벨 보여줘라. 그렇지. 해남 진짜 세네. 그렇지. 좀 나와줘야지. 박아발라면 중장궁병 중창병 중보병 보병 보병 모병 장병 장병 오케이. 아, 밥이 하나도 없니? 미개한 것도 나는 삿갓을 끼겠다. 밥 좀 먹고 살자 얘들아. 여기 도시 있죠? 도시가 갑자기 생겼어. 시스템 한번 진짜 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250번 큰데 지금. 와 싫어하냐? 어깨 깔쌈 왔는데 이 정도면 회복하면은 이길 수 있겠는데. 가장 추정 50짜리 잡겠는데. 아 너무 부족하다 근데. 어 동료가 부족하다. 둘밖에 없으면 안돼. 뒤집이 가능. 동료가 필요. 동료가 주점에서 계속 받으면 안되냐? 주점에 동료 올 생각 없냐? 젠텐다거나 그런거 없니? 그만. 아 지방정예 말고요 이 쓰레기마. 아이 영웅 달라고. 아휴 가야 될 텐데.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100명짜리 가. 쏙. 개색. 아우씨. 내가 세지면 바로 그냥 찢어버린다 가서. 아씨. 허창. 허창 거. 하, 저 이상한 소리 하죠? 너무 피곤하네요. 나 지금 3시간째거든요? 아 다 4시간째구나. 아 너무 피곤하네 진짜. 야 이거 눈 아프냐 이 게임. 렉 자꾸 걸리니까 눈을 찢어버리는 것 같아. 아주 뜯어 눈을 뽑아내는 것 같아. 어떡할 거야 이거. 렉 좀 없었으면 좋겠어. 부경 뭐야 있냐? 아씨 뭐 엉덩이 금태 발랐나. 왜 이렇게 안 기어나와. 아 언제 기어나올 거야. 저 졸라 짜증나네 진짜. 성밖에 없어 여기는. 샤비 아 배 버렸어야 되는데. 아 아니야 몰라 아직 몰라.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나 왜 이렇게 안 맞지? 뭐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건가? 가라. 묻어줘라. 압도적인 화력으로. 그렇지. 도망가기 시작한다. 그렇지. 272라고 저 좁쌀만한 게?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돌아간다. 어우 야 잠깐. 아 경험치 내 경험치 21 22회나 21 21 좋아.
잘해서 3,000원, 3,000원. 너 지능. 교련 찍어야 당연히 교련 찍어야죠. 교련이 와 쌍따봉이죠. 나 이제 솔직히 찍을 것도 없어. 너무 세 지금. 오벨이야. 충전 공병 레벨 얼리나 많아 얘네는.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빠르게 올려줍니다. 아 한 번에 티어 확 올라갔죠 지금. 강병이 제일 센 거야 지금. 강하네. 나 올려 75까지? 유지비 더 싸졌고 다음에 1,000원이니까 1,000원까지만 딱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사방격전 여기도 있네. 음식 사야 되나? 싸게? 100원 50원이면 되는데. 이걸 따라온다고? 잠깐만 정신 안 차려. 아 옆구나. 아씨 깜짝 놀랐네. 정신 안 차려. 아 이거 따라올 정도 아니야. 아씨 비비고 비벼야지. 도연 지금 5안 때문에 못 갈 것 같고 여기서 싸워야 된다. 허비 호강 60, 75. 아 너무 느려졌는데 나? 한 방에 걸어야 돼. 이제 잡히면 그냥 끝장이야. 잡히면 그냥 잡혔다고 보면 돼. 잡히면 잡혀 찢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너 누구냐? 아이씨 왜 정해야 또 동료인 줄 알았잖아. 새는 들고 있길래. 아이 오야 잠깐만 거쳐서 가야 돼. 내가 살라면은 타이든 풀어야 돼. 이겼니? 완 제발 생겨있어줘. 아무나 동료 좀 줘봐. 뭐야 아 깜짝 놀랐잖아 이씨. 그래 여기 있으면 안돼. 저기 양양으로 가야돼. 안돼 뭐가 있어. 뭔가 지나간다. 황도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야 도와줄 수 있냐? 도와줄까? 아니야 합체 그래. 아 뭐야 아베 그렇지. 죽었다 너희들. 바로 찍는다. 잘 잡아 포지션. 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죠. 최대한 고지 들어가요. 최대한 고지대. 한 번 더.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도 원거리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너무 후달려. 새내라도 좋은 거 껴야 될 것 같아. 숙련도 올리던가. 아 왜 이렇게 이게 안 맞냐.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 야 잠깐만 난 죽어도 열심히 싸워야 된다. 죽었다. 그렇지 어그로 좋았어. 왜 갔냐? 아 얘 왜 이렇게 많냐 쟤네. 야 궁병들 왜 가냐. 얘 쥐잖아 이러면은. 궁병 뭐야. 궁병들 왜 갔어. 그냥 쏘라고. 에? 가능? 몇 대 몇이야. 아 뭐야 셋 남았네. 아이 개쫄았네요. 그래 이남이 있잖아. 이 아화남? 아 이 아회남? 이름 왜 적답이냐? 회남이가 있을까. 회남이가 대노 그렇지. 긴장하면서 해야돼. 개짜증나. 이딴거 하는데 긴장까지 해야돼? 아 짜증나. 3,000원 돈 진짜 더럽게 많이 주네요. 아 동료가 필요해. 동료가 있어야 돼. 동료가 제 몫을 하게 해줄 수 있어. 이제 나는 성장했었게. 뭐야 문광이야. 어디서 넘겨.
다음 반대쪽으로 있네. 저 어디서 온 거냐 대체? 투창 던지네? 어 위험한데? 어 일단 다리. 아. 야, 그건 아니잖아. 아 진짜 개새끼. 처먹은 것 봐라. 방패 하나만 줘봐. 너무 짧아. 작아 작아 작아. 아 이게 제일 큰 거야 그나마? 아 좋구나. 공방 하나 더 남았다.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쉬어야 돼. 조금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시간은 내 편이다. 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 같지? 아닌가? 경기병. 아 경기병이어도 지금 올려야 돼. 아쉬운 건 나다. 아 나 동료가 너무 안 컸는데? 체력이? 체력 지금 필요 없는데 왜 찍었지? 아 됐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필요한 게 어딨어 지금 먹물로다가. 와 이 정도면 안전하죠? 영주가 저렇게 많은데 안 오겠죠? 영 생각 있으면은? 아 잠깐만 왕도 8%야? 왕도 뚜껑 좀 사서 입혀줘야겠다. 안 되겠다. 왕도 뚜껑 있어야겠다 이제. 완가. 이 세 군데를 도는 거 외에는 나한테 선택지가 없다. 7,000원이야 무슨 저게 씨. 아 야 왜 좋은 거 안 줘? 가봐 내려가봐. 허창 허창 허창. 아 여기 뭐 아무것도 없냐? 항상 없냐 여기는 씨. 아 이거 안돼. 50 돼야 돼. 50 돼야 돼. 안 그럼 소용도 없어. 너무 강해적들이. 장사해서 모병하고 모병하면서 가겠습니다. 약간 이제 위험하지만. 깜짝이야. 아 정 맞구나. 야 빨리 빨리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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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 동료. 아이 정에 왜 저렇게 많아 이씨. 저희가 일반인이야 뭐 정해야 다 저게. 아 야 아 이럴 거야? 아 일단 없으니까 40이라도 가져가자. 어 왕도가 제 몫을 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개 고통받을 것이야. 이거라도 입혀야 돼. 아 왕도한테 약간 특혜를 준다. 왕도 빠르니까 조금 버텨줘도 이득이야 아마도. 야 왜 안돼? 왜 나 거절당했어. 태산 성이야? 동가는? 동가도 성이지 당연히. 태산 성이 동가 성. 아 북해 북해 성이야? 그렇지 도시죠. 처음 온 데네요? 아 노예성이지. 얜 넌 뭐야 얜 뭐야 너 뭐야. 아이씨 아 낭이냐? 아 새끼들 저거. 어 그래 이거 내놔. 니가 껴야 되고 내가 이걸 낍니다. 어. 저 녀석이 나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미친 게임. 야 가라. 어우 렉 걸리는 것 봐. 아, 미친 게임이야 진짜. 어우 저기 갔다 오자. 뜰 놈들 없죠 지금 여기에.
주점. 제 지방 정이 아니냐? 기병이야? 가지가지 한다, 씨. 아, 신발까지 안 줘도 되겠지? 신발로 비싸다. 아, 잠깐만요. 아이고. 잠깐 내 채로 좀 들어가 볼까요? 사실 꽤 진행이 되면서 꽤 전부터 댓글이 안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본다는 거죠. 아니군요. 8명이나 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청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이 내 파워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겠다. 걔 어디 갔냐? 왜 이렇게 안 나오지? 40명 정도면 딱일 것 같은데. 일단 돌아가고 65에서 아, 저 아까 계급이 또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없어 동료가. 동료 둘밖에 없어. 다행히 쟤네가 안 싸우는 게 다행이야. 그나마 쟤네 싸웠으면은 좀 힘들었을 텐데. 정신적으로 이 안전한 구간을 벗어나고 싶지 않아. 아 잠깐만. 빨리 그렇지. 아 잠깐 잡으러 갔다가 잡힐 뻔했네. 갈랑갈랑. 이거 한 번 가기 되게 만들었어. 이걸 온다고? 아, 나 꽤 센데? 아 근데 왕도가 너무 체력이 없다. 왕도 너무 체력 안 찬다지. 아이씨 잠깐만. 의병이 하나 필요해. 야 잠깐만. 뭐야 뭔 상황이야 이거. 뭔 상황이야. 그래 배. 만약에 배에서 40자리 붙었으면 무조건 100% 졌다 진짜. 변수 하나도 없이 그냥 맞아 죽었다 그냥. 회남이랑 왕도급 병사가 더 있을 겁니다. 동료가 걔를 지금 수집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찐따야 지금. 스치면 죽어. 내 체력도 250까지 올려줬어야 됐어. 쓰레기 게임 이거. 나도 좀 강해지고 싶어. 나 그냥 지는 캐야 그냥. 카리스마게 카캐. 아 너무 지친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빨리 와봐. 바로 그냥 머리에다가 그냥 화살을 막아볼라니까. 보인다. 아 뭐야 왜 이렇게 낮게 날아가냐. 아 뭐야. 야, 범위보다 훨씬 낮잖아. 안녕하세요. 이리와. 딱 내 배가 나보다 빨라. 무시무시한 게임이야. 오라 그래. 그렇지. 아이고 우리 왕도 잘 서는 건 투구 하나 껴줬더니 이거. 그렇지. 잘 서는구만. 방패 좀 좋은 걸로 해줘야겠어. 무기 충분한 것 같고 왕도한테 좀 투자를 하는 게 낫겠다. 왕도가 빠르니까 확실하게 잘 받아치네. 2회 남은 더 투자할 것도 다 좀 세다 그냥. 90원이라고? 쓰레기 게임이네. 아, 쟤 먹으면 딱인데 진짜. 행복 그 자체인데. 바로 행복 사는 부분인데. 야, 어떻게 이제 안 되냐? 일단 얘라도. 아, 쟤 잘 붙어야 되는데. 배로 가면은 무조건 질 텐데. 공병 조합이라서. 원거리. 아, 여기 뭐 왜 그래? 넌 안 돼. 야, 너는 안 돼.
제일 센 놈인데 스테이 게임이네 진짜 이씨. 왜도 그래 자세 왜 그래. 아 그 3천원 주는 애를 한 두 번만 딱 먹으면 공방 딱 세우고 이제 발전하는 건데 쉽지 않아. 맵을 좀 잘라두자. 맵을 좀 잘라둬서 그림판에서 잘라놔야겠어. 맵을 찍어서 지도를 내 다음 화에는 지도를 만들어온다. 이리 와봐. 왜 이렇게 적어. 오 야 초창을 던지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왕도야. 아 왕도 아니네. 잘 싸우네. 근데 잘 싸운다. 170원 좋아요. 강만 잘 잡으면 더 꿀 빨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방 노병 그냥 여기서 오링이야? 아 이거 좀 180이면 센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엄청 센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잡아. 무조건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어. 만화는 절대 안 줘. 절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먼저 간다. 세뇌가 필요해. 세뇌가 필요해. 더 강력한 세뇌가 필요해. 저거리를 쏴서 맞춘다고? 아우 야 미친놈들이네. 달려오면 쏘는데 심지어? 와 말도 안 돼. 야 잠깐만 방패. 내가 어그로 끈다. 어그로가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지. 나를 견제하기 위해서 뒤로 한번 빼는 그 순간이 너의 아 어째서 내가 당하느냐. 궁병한테 죽었구나. 아니네 수적한테 죽었네. 어쩔 수 없지 뭐. 너무 약해. 나 너무 약해요. 아 행복하다. 꺼져다. 꺼져. 일곱 명이 더 필요하다. 오 예! 이 정도 됐어. 어 둘은 비워놔. 동료 만들어야 되니까. 1,000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주진 않았는데? 2,000원 줄 줄 알았는데? 아 됐어. 센 놈 없냐? 엄청 비싼 정도도 있으려나? 아 근데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이리로 가면 저승인데 바로. 바로 지옥인데? 그러면 청아를 못 먹었다. 아 야야야야 끊기지마 끊기지마 끊기지 제발. 미칠 것 같아 무서워서. 끊기면은 난 이미 죽어있어. 약간 멈추는 그 사이에. 어, 야 뭐야 얘 봐. 엄청 셀 것 같아. 딱 봐도 셀 것 같아. 엄청 강하다 저 애. 제가 제일 셀 거. 야 얘 제일 셀 것 같아. 그렇지. 아 너 동료였냐 원래? 언제부터 동료였어 얘? 나 기억 안 나는데? 여기 안색이 안 좋은가 친구. 안색이 안 좋은 분 데려가야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 된다. 와 맞아 너 있었지? 엄청 셌었지 너. 언제 나가 있었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야, 너는 뭔데? 무슨 강당으로 말을 타고 있냐? 부르덥게. 야, 무기 끝내주는데 아주. 호람 300, 체력 250. 야, 너는 내가 용서하겠네. 나는 용서하겠네. 좋아요. 왕, 그 뭐야? 걔네만 안 만나면 돼.
절로 가서 빨리 사냥하자. 80대장 붙어도 이길 것 같은데 슬슬? 그래 그래 우한대장 지금 쫄아 도망가잖아. 느끼는 거지 이 강함이. 파워가 느껴지는 거지. 7레벨이니? 카리스마 어떻게 해야 될까? 지능키가 없어 지금 파티에. 지능이 없는 파티야. 잠깐만 잠깐만 잘 생각해. 잡을 수 있어. 너 엄청 적어 지금. 죽어. 10명에서 덤비는 거니? 몸깡 따구냐? 노예들은 따라오도록. 아니 아니야 노예 돌진해. 노예들을 희생시켜서 병사들을 아낀다. 물론 포로가 있긴 하지만 포로가 셀지 약할지 모르니까. 그렇지 왕상아. 그곳이 너의 진면목이었냐? 그렇지 왕상 바로 하나 왕도 하나 보내고요. 황도가 먹고 싶다 갑자기. 이름으로 자꾸 식욕을 끊게 하지 마. 아직 방송 많이 해야 돼. 아직 두 시간도 안 됐어 지금 이 녹화는.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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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법 제법 턴 좀 하는데. 빨리 제거해 버려. 뭐 하는 거야? 빨리 와봐. 다이다 이다. 하! 어우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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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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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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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주 행복해 지금. 두 자리 남았는데 누구 들어올래? 야 보호병 4명? 방금 빠떼로죠. 보호병이죠. 두 자리 비자. 길을 열어라. 하나 둘 들어와. 와 포로 들어오는 것 좀 봐. 어이오! 실화인가요? 아, 네, 황송하죠 아주.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사냥으로 천 원까지. 야 방열이 너보다. 아 방열이랑 왕상이라고? 아 그럼 왕상이지 솔직히 말해서. 일단 북해. 아 왕상이지. 왕상이 더 센데 그냥. 원거리도 되고. 아 이거 어떡하냐. 누가 누굴 좋아할지 몰라서. 나가면은 그때 생각하고 지금 데리고 다니자. 아직 많이 돈 부족하다. 나는 약간 세졌어. 네 명이 다 썰어줘야 돼. 지금이라면은 앵간한 건 다 이길 것 같아. 분들도 체력 있게 되고. 언제 저렇게 체력이 다 찼냐? 1300만 먹으면 된다 나는. 가 이제 내가 죽이러 가. 내가 죽이러 가. 이제 죽일 수 있어. 내가 죽일 수 있어. 그래 죽일 수 있어 이제. 물어 물어. 부셔버려 부셔버려. 나 빠르니? 이게 제법인데. 아 이거 돈 벌려면은 말 사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 뭐야 도적이야? 남식하네 또. 어딨어 도적을 꺼내놓고 눈을 가려버리네. 아 이렇게 해서 양사이드에서 오나? 와 저걸 꺾어 갑자기? 참아줄 시간입니다. 나보다 빠를 것 같은데? 어디냐? 어 이미 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사람 머리가 여기 붙어있어? 무한전 플레이야? 야 어딨어? 모르겠어 나. 화살이라도 보여줘. 아 저기 있구나. 아야 뭐야 야 목검이냐? 죽어. 안되지. 돈 줘 100원.
악한 놈들 뺏어갈 땐 300원 뺏어가면서 줄 땐 100원 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저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쓸 수가 없네? 힘이 안 돼서. 빠르고 센 거 없냐? 야! 아 근데 데미지... 아... 모르겠다. 이게 더 나은데? 철도로 가자. 집만 사러 가놓고 뭐 하는 거냐 나. 아 노쇠 한 거 세 개. 흉노마를 왜 어디서 좋았어? 영마만 가져가면 되는 건가? 아직 3인데? 남태평양 동화 북양. 아 왜 없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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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 따라와. 저기다. 좀 멀죠? 딱 대기시켜. 나도 조금씩 세지고 있어. 카리스마 캐지만 1대1은 이기면 돼. 1대1이라도 이기면 어디냐. 한 명분 이득이잖아. 일로 본다. 야 저게 안다? 그렇게 짧았니? 보다 긴 줄 알았지. 그렇지. 88 빨아먹자. 아 1인칭으로 해야겠다. 1인칭도 못 맞춘 거야? 아니겠지. 방패라서 안 맞춘 거겠지. 손속에 자비를 둬서. 아 말 타면 안 되겠구나. 나는 이리와. 그렇지. 아 처리해라 빨리. 아 느리다 너무. 진행이 좀 느리다. 돈을 원하. 돈을. 전투력, 속도, 공방까지 해서 유지력.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동료를 일단 모으는 거를 우선으로 두죠. 공방이랑 동료가 싼 게 진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 좋았어. 하북. 오 선동사면 뭐야. 너 왜 여기 와서 지서 뭐야. 방패 있네. 꽤 괜찮다. 내 거 더 좋네. 왕상은 우리 일행에서 중요하네. 너 나가야겠다. 야 강열아 고마웠고. 장비 내놔. 고마웠고. 꺼져. 빠르게 꺼지렴. 고마웠고. 꺼져. 너 줄게. 너랑 싸우던 동료한테 주겠다 네 장비를. 방법 필요 없잖아. 내가 들어야겠다 이건. 내가 간제비에서 잡아야지. 방패가 필요하신 분. 왕도야 방패 필요하니? 삼방류. 오케이. 중창 중보 좋아.
아 강하다. 나 아직 안 됐지. 안 됐다. 한참 남았네. 허창. 아 나왔냐 동료? 아 왜 이렇게 안 잡히니 동료가. 아주 무기 팔아야겠다. 어 저 정도 근래 보면은 무기 팔아야지. 올라가 볼까 한번? 올라가면은 좀 센 놈들 있었는데 지금 그 센 놈들도 내 상대가 안 돼. 완. 아직도 지방. 아니야 젠데스 뭐야. 제대로 된 놈이 없네. 이놈의 중립 쪽은 제대로 된 놈이 없어. 역마. 4,000원 안정적이야. 저기 있다. 잡으러 간다. 52 잡을 수 있어.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어. 병질이 안 좋은 게 들어가면은. 아. 말이 있네. 말 3개 있네. 야 어딨냐 3번 어디갔어요? 그렇지. 아 뭐한거야. 아 왜 정신을 못차냐 말만 타면은. 좋아 잘 잡았어. 빨리 원거리 각제. 그렇지. 아, 지금 장비만 보면 아주 세 보이는데? 아 이렇게 느려? 어그로만 끌어 이동만 시켜. 저게 안다? 제 그렇지. 29 너! 48 어 좋아. 96 좋아. 그렇지 45. 아 45 맞고도 안 죽었어? 45야 45. 야 3번 가서 싸워. 3번이 없냐? 아, 저기 있네. 왜 저기 있냐 진? 아 왜 이렇게 몸을 심하게 꺾지 얘가? 가라. 어우 희남이 세다. 해남이 세다. 아 데미 좋아 맛있게 먹어줬고요. 한 명 죽었고요. 장모병 하나 데려가고요. 나온 거 필요 없죠? 어! 어! 쓰레기다. 어는 무슨 어야 이씨 쓰레기구만. 야, 왕상 어딨어? 좋아. 아, 빨리 올려주고요.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정도로 강해지면은 딱 예쁘게 가게 나올 것 같은데 레벨링하는? 조금 줄긴 했는데 회피한다. 야 딱 돼. 날 피할 때가 가장 싸우기 좋을 때다. 가자. 아 이거 좀 심한데 맵. 근데 어 야 뭐해 보용과에서 뭐야. 아 이거 안개 좀 심한데. 이러면 나도 힘든데. 가능하냐? 이 거리를? 아 이 거리 가능해? 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도 원거리 남네. 50 80. 야 가라 해남이 보내라 왕상이라. 아 너무 어우로. 그렇지 271. 야우 에어 271.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어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야 왕성 잘 싸운다. 야 왕성 둘 죽이고 간 거야 그냥? 와 그렇지 그렇지. 다음 자 도망가는 거 보소. 힘내줘야겠구만. 빨리 쫓아가봐 다들. 못 따라가겠다 이러면. 나 따라가야지. 어떻게 턴을 안 하지 않겠어? 자동적으로 딱 끝내주는 그런 센스 없는 거야? 나 한 명밖에 안 죽었어 우리. 야 강하다 강해. 이게 왕상의 힘인가? 왕상 하나 추가됐을 뿐인데 잘 선단 말이야? 나도 세졌고 내가 세진 만큼 겸시 많이 먹었잖아. 3마리 잡으면 750이니까 4마리면 1000이고 1000 넘죠? 거의 1100 정도 가까이 되네.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2800원 좋아. 8000원 좋아. 강궁 이제 더 이상 올릴 것도 없다 이 정도면. 내비로 말했냐? 그렇지 한참 전에 했네. 야 찍을 게 없다 근데. 아 포로관리 찍자 그냥. 보람 딱 돼. 항복 아니면 죽음이야. 야 내 말 죽었어 말? 아 이건 좀 이건 좀 충격적인걸. 아 내 말 아 뭐야. 야 말 새로 해야되잖아 그러면은 인벤토리 있는거. 마음에 들었는데 하얀 말이. 아이 빨리 잡아봐 빨리 날래 잡아봐. 노예 가봐. 오우 예 경험치 폭풍이야. 막았지롱. 아 그렇지 그렇지. 아 전환되는 속도 좀 봐라. 그렇지 왕상과 페다미의 공격. 그렇지 1000원은 주냐? 그 정도는 주겠지? 그렇지 페다미 엄청 강해. 그렇지 이런 걸 원했다고. 난이도 다른 모드였으면 난이도 낮춘보다 더 센 거 아니야? 체력 저렇게 많으면은 바로 더 높은데. 하나 남았네? 아 도망. 그렇지 아 행복하다. 이런 걸로 행복해야 된다니. 본부가 왜 이렇게 입고 있냐. 정의 노병 해서 이 정도면 600원밖에 안 준다고? 아니 쓰레기네. 레벨업 했다. 강하다 안정적이다 아주. 혹시 공방 가능? 아 저 다 팔아서 300원이야? 아 독한 놈들 저거 안되겠구만. 저기 아 배야? 배는 힘든데? 아 잠깐만 세 명이 있긴 한데 강력한 그래도 이거 좀 아니지. 이건 내가 잘 잡아야 된다. 대기 시켜야 된다 솔직히 떠도. 포람이요? 아 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뺏은 거 그냥 쓴 거라서. 오늘 또 아닐까요?
하, 이거 가능하냐? 병사가 꿀릴 것 같진 않은데 보병 애들이. 근데 그래도 말이야. 돌진 떠도 대기 시켜야 된다. 장전! 아니야, 보병 밀리면 그냥 쑥 밀린다. 그렇지, 쏴. 그렇지, 잘 쏜다. 야, 회남이 진짜 잘 싸운다. 회남이가 다 막는다. 야, 이렇게 됐어 우리 애들? 나 하나 잡았어, 됐어. 아, 야, 그런 애한테 그렇게. 그렇지. 아, 나 거리감이 없어. 너무 지금 게임을 오래 했더니 눈이 맛이 갔어. 거리감이 없어. 적도 아군도 없어. 600원짜리? 좋아.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지금. 양양 가자. 2시간 됐다 드디어. 아, 오래 했다. 2시간이면 많이 했지. 아, 무슨 안개가 꼈냐. 야, 이건 좀 아니죠. 아, 저 독하네 게임 진짜. 어떻게 찾으라고. 나 그냥 보여줘도 못 찾는데 안개까지 껴버리면 내가 어떻게 찾니. 웹이 왜 이러니. 또 처음 보는 웹이니. 아무것도 없어. 저기 아니야. 아, 아, 쓰레기 게임. 나가라서 여기는? 아, 체력 너무 없다 나. 전투 자체가 불가능하겠다 이 정도면. 야, 어딨냐 얘. 아, 공방 산다고. 빨리 와봐. 어딨어. 부기상이냐? 여기니? 아,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거는. 공방까지 이렇게 사서 찾아서 사야 돼? 알아서 해지만 부르면 안 되냐 내가 밖에서? 감옥 수위가 이 감옥이야? 감옥 너무 개방된 거 아니니? 아, 갔던 데잖아 이씨. 저기도 갔던 데인데. 어디야? 성문이지. 아니, 아무리 봐도 길막 없어.
안개가 더 안 보여. 어떻게 길만 찾는데 안개를 끼워놨어. 미친 짓이야 이게. 도끼 던지면은 물에서 나올라나? 그리고 어 저기 길만이야? 아니 잠깐만 이런데 그냥 계단 밑에 그냥 뜨겁게 서있다고? 미친 새끼네. 30방 금방이다. 전투력이 쌓였기 때문에 금방 다 잡아서 올리거든요? 좀 나대보자 어디까지 저기 나오나. 아 체력 너무 없다. 나대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나대야겠다. 의사 좀 줘봐. 의사 좀 소개해줘. 우리 강자들이 없는 건 좀 큰데? 강무당 둘이 붙어버리면 내가 지는데? 그렇지! 죽어! 죽여 빨리! 야 3번 있냐? 한놈 있네. 누구야? 왕상이야? 보병만 쓰면 되네. 아 보병은 좀 아까운데? 소비하기가 보병은 좀 아까운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겠어. 체력이 지동만큼 있지만 아 상주치료가 하나도 없어 지금. 힐동료가 안 보여. 회복만 딱 이제 회복이랑 수술만 딱 되면 이제 끝나는데 아... 이거 좀... 그렇지! 선발등 죽는 거야. 와 55 데미지 들어갔는데 이렇게 멀쩡해? 아! 그렇지! 저 정도야? 그렇지 훌륭해 둘이나 잡았어 한 번에 셋. 어이 겸치 완전 개꿀인데? 어이 없잖아 그냥. 아 저기 한 놈 있었는데 내가 놓쳐버렸네. 제가 다 갔겠다. 어딨어 얘? 저기 있어? 아 잡을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아유 이거 씨 이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 아유 이거 10레벨 어딨어 도폐병. 아 별게 다 있네. 한자리 세자리 있니? 있구요. 아, 나 포로를 자꾸 안 들어가네. 야, 돈 들어오는 거 좀 봐라. 바로 땡겨 온다 그냥 바로 그냥. 아, 진흙 너무 후달리는데. 혹시 모르게 상식 찍어 두자. 그래. 하나 있는 게 어딨냐? 초나 한번 들렀다 갈까? 안정적여졌는데 지금 가지 말고 여기서 좀 더 업하다 가야 되나? 아 나대고 싶어지는 이 마음.
아 안돼 안돼 돈이 안돼 돈이 안돼 정신 차려. 아이템 보고 눈 뒤집어져 아주. 아직 사려야 된다. 핑크로 가보자. 나 상대할 병사들 있는지.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날 더 키워줄 수 있는 적이 있는지. 와 이거 10%여도 50인가 30인거 아니야 쟤네 체력. 엄청나네. 아 여기 불안하다. 고요한게 불안하다. 뭔가 센게 있을 것 같아. 내 땅으로 가자. 만만해 여기가. 이 정도면은 저기 어디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세게 나오는지 알게 됐으니까 살짝 놔둬도 되거든요. 살짝 이제 텔레포트를 해도 이렇게 렉으로 텔레포트가 돼도. 뭐야 마지막 발악이야? 죽을라고 말이야. 아! 그렇지. 반피다. 회복력만 찍으면 돼. 제발 짓는 게 하나만 나와줘. 제발. 와 대학선 오네. 야 3번 가라. 보여줘라 노예들의 전력을. 아 여기는 말 타고 나들만한 구간이 아니다. 노예들 보내도 잘했다. 잡힐 뻔했네. 잠깐만. 오 닿냐? 아 어떻게 어떻게 잘 버텼어. 어떻게 잘 버텼어. 어떻게 버텼어. 어 저 한 대 버텼어. 방어력으로. 어 야 강하다 너무. 왕사이가 너무 잘 싸운다. 아 이거 쫓아가야 돼 저거. 너 하나다. 너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승부다. 아저 아니야 네네네 그 빨랐어 내가. 정확도가 안 좋았을 뿐.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왜 거기서 휘저. 아 혐 혐컨. 어디 보자. 야 이런데도 마을 있었어? 너 살만하냐? 어 여기 성이 있네? 왜? 어 마을 여기도 있네. 어 나름 사는구나. 한번 리벤지 해볼까? 그 오산인지 그 40지 그 애들한테 되지 않을까 슬슬? 조금만 더 하면은? 아 왕사이가 체력이 좀 되거든요 지금? 얘네가 풀피가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 아닌가? 영마 밤인데 3이죠? 빠르죠? 86 10자리 더 있고요. 오케이. 아 나 뭐한거냐 근데? 왜 안보고 갔냐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생긴 놈이 두 명이 있는데 다 동료가 아니야? 참나 이거 독한 놈들 이거. 낭비. 의사 하나만 줘봐 진짜. 의사 내놔. 오케이 돌아왔다. 아씨 여기 한 군데 그치. 야야 뭐야 20명에서 덤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50명을 상정해서 한번 붙어보려고 온건데 20명이서 나를 바르겠다고? 너무나 된다 진짜. 그렇게 세냐?
조금 후달리는데 그러면은 밀집 시켜야겠다. 내려. 나도 데미지 넣어야 돼. 야 아무래도 20명이야 20명한테 지면 안돼. 와 세긴 그렇게 세네. 이거를 그냥 밀어버리네 쓱. 손바닥에 묻은 케찹 핥아먹듯이 그냥 쓱 밀고 가네. 미친놈들 아냐. 아 왜 죽어 내가. 정말 용맹하게 싸웠는데. 야 하지만 50대5는 이기겠지. 야, 왜 이렇게 무쌍을 하고 잡아줬네 저 새끼 저거. 맞춰 말 맞춰 말. 아야 무빙 좀 봐라. 사람 뺨치는데 야 왜 이렇게 개고통 받냐. 피바다야 피바다. 죽었냐? 죽여봐 빨리. 원거리도 해주네. 우리가 세계치 궁병조합인데. 그렇지. 아 길었어. 여기까지 할까요? 아, 다음에 왔다가 개작살 낼 것 같으니까. 다행히도 나름 살 길은 마련해주네. 아, 살짝 힘들 뻔했는데 자비가 있구만 나름. 아 800원밖에 안 줘 저렇게 센데? 아 이건 오바죠. 꺼져봐. 오지마 제발. 제발 오지마 제발. 아 도와봐. 아 체력 졸라 없어. 너무한 거 아니냐. 오줌이나 쌀걸. 아 이거 어떻게 도와줘. 이거 농부 이미 다 죽어있는데 말 탄 것도 아니고. 잘못 만들었어. 내려와! 다 죽을 시간이다. 아 왜? 돌아갈 수 있니 나?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밤에 가자. 경로 잘 짜. 보이면 살해당한다. 와 강하네. 내가 나댈만한 거긴 아니네. 오한이 20명으로 고생했는데 저기 130명 있대. 한묶음에. 미친 게임이잖아? 폭탄 왜 가. 아 꺼져. 총 같은 소리하고 잡혀졌어 씨. 이제 시작인데 내 미래는. 오야 안 죽네. 50 맞고. 90 맞으면 죽죠. 경로. 아 적당한 것만 줘. 아 똥템만 나오는구만 줄창. 하부 가자. 왕석 전장은 뭐야? 아 뭐야 얘네. 덤비는 거야? 어 얘 밀리겠는데 나? 어 내가 더 빠르네? 뭐지 왜 빠르지? 빠를 리가 없는데? 아 뭐야 게임 이상하잖아.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 아니야. 야 뭐야 둘이서 덤비는 거야? 안 되지. 셋이네. 그렇지 딱 돼. 붙어. 다음 가서 죽인다 그냥. 쭉! 아! 아야 쭉! 좀 빠르구나. 쭉! 빠르구나. 그만 빨라라. 죽는다! 머리만 딱 쪼갰고. 그렇지. 1점.
아 동료 좀 줘봐. 아 씨 쓰레기 게임에 동료 있을텐데 분명. 야 지능키가 없을 리가 없어 게임에. 그 내가 지능키를 해야 된다는 건데 확정으로. 지능키가 없을 리가 없어. 지능키 있을 거야. 지능 올릴 수 있는 지능키가. 지능키 지능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아 제발. 아 제발. 제발 지능캐. 의사 의사를 원한다 의사.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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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이지. 메딕이냐? 장비가 왜지? 소녀 인사 올림입니다. 결혼하라 그랬어. 어야 잠깐만 잠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야 웃기 야야야. 부대 부대 부대. 한놈 빠져라. 빠져라 군병. 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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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딕. 아 공짜야 공짜 공짜가 세거든요. 공짜보다 좋은 게 없지. 올라가. 아 내려놓는 게 나을까? 메딕일 것 같아. 메딕의 냄새가 나. 애매하다. 야 지능 21이라고? 레벨 1이? 야 메딕이네. 야 이 정도 지능이면은 아 모르겠어. 이거 완벽하게 힐러다. 100% 힐러다 얘는. 하루만 기다려보자. 와 대박이다 이거. 결국 얹고 가는 거냐? 힐러? 쟤만 살려두면 돼. 괜히 상처 찍었네. 아 오늘 교육으로 올라가니? 아 뭐야. 와 대박인데. 아 내 생각에 무난하게 끝날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하죠. 재밌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아 힘들었어요. 딱 5시간 컷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말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피곤하네. 자 다음에 여서 하는 걸로 하고. 아 이대로 싸우지만 않으면 좋겠어. 싸우면은 얜 살려야죠. 얜 너무 좋긴 한데 내가. 아 그래도 제발 얘네 둘만 안 썼으면 좋겠어. 아 근데 다 좋아. 왕도가 좀 후달리긴 하는데 장수나가 힐러로서 발라보다 훨씬 좋은 힐러가 될 것 같네요. 다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